보면서 되게 친구가 친근하고 말도 저에게 다정다감하게 걸어주어서 참 사람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 상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그 친밀하게 잘 대화를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꿈의 기업 홈페이지 기능에 모바일 버전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파트의 불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명 원클릭 꿈의 기업 계획인데요. 반영을 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카페리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서진영이라고 합니다. 상사와 그다음 화주 고객님들이 이 다양한 문화와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금 그 힘으로 새끼가는 카페리가 갑자기 진영의 말을 가로막는 심사위원. 작년 12월에 필리핀으로 팔려갔어요. 님은 그렇게 갔습니다.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진영이 괜찮니? 그때부터 식은땀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어요.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떨어져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죠. 저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락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의 마지막 주 입장. 두 학생 중에 우리가 한 사람만 선택을 할 건데 자기가 꼭 여기에 입사하겠다 하면 상대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만의 장점을 밀어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장점 속에서도 미래의 꿈의 기업에 입사해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두 분 다 영어는 상당히 그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까지 능숙한 두 도전자. 이거 참 기대되는데요. 그 배 선장과의 대화를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모터베스를 경지인, 모터베스 경지인, 모터베스 경지인, 모터베스 경지인. This is your BTS. The vessel ahead of you is on upside course. 조금 숨겼어요. 제가 아는 거 왜 그것을 알고 있을까 많이 좀 당황했죠. 솔직히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뜻을 모르는 그런 용어거든요. 이 분에서 확실히 유리한 구조를 점령했구나. 타자가 발생하던 일은 긴박한 일이 비일비재할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떤 일을 할지 각 파트를 정해가지고 미리 예방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방법은 있습니까? 조금씩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막하의 대결. 과연 결선 진출자는 누가 될까요? 선종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든 상대죠. 합격자는 긴장된 순간 금진호 학생 축하합니다. 첫 번째 결선 진출자 금진호.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서 당당하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정신이 좋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에게 아버지는 제 롤모델이죠. 사실 저희 아버지도 고졸 출신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항상 배웠고요. 어릴 적부터 하셨던 말이 항상 무슨 일에 도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고 하셔서 그 말씀이 제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항상 바다로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바다가 제 마음의 동경 대상이 되었고 바다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다와 배에 관련된 거는 제가 평생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고졸이면 편견이 좀 많이 심하잖아요. 그런 편견을 깨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꿈을 향해 비상하는 바다 사나이 인천의 사고 금진호. 탈락자는? 이 순간만큼은 저도 항상 긴장되는데요.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진영, 백지의 도전자 모두 결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얘들아 정말 축한다. 논리적이었고 쾌맥이 아주 강렬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 정렬적이고 도전적인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덕분에 싱가포르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 가서 가장 아름답고 큰 항구를 봤는데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제 경쟁력은 자격증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자격증을 공부해왔거든요.